그러면 일단 진도를 다시 강의를 시작하죠. 아까 이제 어떤 병이 가장 힘들까 했었고, 이제, 자, 증과병, 증상과 진단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는 자료를 정리해뒀지만, 지난번에 김재원 선생님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요, 넘어갑니다. 네. 여기에서부터 하셔요. 네, 요 부분도 이제 일전에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지금은 조현병이 아니라 우울증이 문제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조현병에도 주요 증상이 심한 경우가 있고, 또 주요 증상이 가라앉아가지고, 또 주요 증상은 가볍게 있고, 주요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병이라고 하는데요. 네, 항상 주요 증상이 1년 365일 동안 있는 건 아니고, 활성기가 가라앉으면은 이 주요 증상이 가라앉는데, 이 가라앉았다고 해서 한번 받은 진단명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요 증상이 없어져도 이제 진단명이 바뀌지 않는다는 건데,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게 될, 주요 증상이 있고, 부수 증상이 있고, 또 증상이 아닌 문제들이 있는데, 조현병에는 우울증상을 부수 증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이 회복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우울이 거의 동반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정신없이 이 병을 앓을 때는 모르다가 정신이 좀 돌아오면은 현재 자기가 처한 그런 처지가 눈에 보이고 남들과 비교도 되고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이 병을 앓으면서 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 앞날이 막막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울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도 이 질문을 해주신, 분께서는 조현병 진단을 받았는데, 현재는 조현병의 그 주요 증상이 문제가 아니고, 환자가 보이고 있는 이 우울감이 가장 문제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활성기 증상이 지난, 그런 시기에, 이런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복기 용어 세 가지가 이 잔류기, 관해기, 회복기,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레지듀얼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증상은 남아있지만, 증상이 조금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제 회복기에 들어가고, 관해기는 이제 증상을 보이지 않는 시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 이제, 지금, 잔류기, 관해기, 회복기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볼때 우리가 이제 크게 보자면 전구기, 활성기, 그리고 회복기죠. 이렇게 이제 되는데, 병이 낫는 시기, 활성기가 지나간 시기를 우리가 회복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회복기라고 하는 걸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한다는, 회복기 앞부분을 우리가 잔류기라 하고, 회복기 뒷부분을 우리가 관해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복기 초반에는, 그러니까 회복기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 회복기라고 하느냐? 뭐 병원에 입원해서 아직까지 퇴원하기 전에라도 뭐 회복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퇴원하고 나서부터 회복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아직까지 회복기 초기에는, 이 주요 증상이 완전히 안 없어졌단 말이에요. 전에보다 이제 활성기 증상이, 그러니까 망상이라든지 환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예, 아직까지 며칠에, 전에는 매일처럼 그런 소리가 들리고 마다 이제 며칠에 한번 들린다든지, 뭐 조금 하여튼 완화되기는 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래서 잔류기라고 하는 거죠. 아직 증상이 좀 남아있다. 근데 그래도 병이 낫고 있는 중이다. 잔류기라고 표현하는데, 한동안 꽤 오랜 시기가 이 잔류기겠죠.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그런데 이제 관해기라고 표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잔류기에, 자, 주요 증상도 없어지고 등등하지만 나중에 주요 증상은 없어졌는데 불안이 여전히, 불안이 심해서 문제다.
우울이 와서 문제다. 흔히 이제 병이 낫는 과정에서 심한 우울은 오거든요. 불안도 처음에 회복기에 한동안 불안이 유지되다가 나중에 불안은 많이 가라앉지만 불안이 가라앉아도 이제 우울은 이제 한동안 또 우울이 심한 시기가 있는데 이건 뭐 당연히 우울이 올 수밖에 없다. 자기가 자기 처지를 알게 되면 당연히 우울이 올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활성기 증상, 망상, 환청 이런 거,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음성 증상 이런 활성기 증상이 다 없어졌다 하더라도 불안 증상 그리고 수면 장애 이런 건 한동안 남아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없어졌다 하더라도 우울 증상 그건 한동안 남아 있을 수 있고 이렇죠. 이런 시기를 계속 우리는 잔류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 이제 다 없어졌다. 진짜 생활을 잘한다. 이제 증상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우리가 관핵이다라고 하는 게 레미션 관핵이라고 하는 건 증상이 하나도 없다. 소리. 증상이 하나도 없으면 이게 완치냐?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증상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이 증상은 잠복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자, 약을 먹어서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자, 약을 먹어서 증상이 보통은 이제 우리가 약을 꾸준히 먹으라 하죠. 그래서 약을 꾸준히 먹으면 약에 눌려서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약에 눌려서 증상이 없는데 이거를 우리가 증상이 없다고, 이제 나았나 보다 하고 약을 안 먹으면 당연히 이건 올라오죠. 그러니까 아무튼 약을 먹어서 증상이 완전히 없다.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관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을 먹는데 증상이 완전히 없다 하면 이제 관핵인데, 관핵이는 완치냐? 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이 계속 들어가는데, 약이 들어가서 증상이 없는 거지. 약을 떼면은 스프링을 꽉 눌러놨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스프링이 다시 튀어오르죠. 눌려있던 게 다시 튀어오르죠. 제 이야기 하잖아요. 약을 먹고 증상이 없다는 말을 이렇게 안경 끼고 있는 거예요.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앞이 잘 보이는데, 안경 벗으면 당연히 안 보이는 거죠. 이거는 그 증상이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약의 힘을 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핵이, 우리가 약을 먹고 있어서 증상이 하나도 없을 때 이게 완치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약을 먹고 있었다. 그러면 약을 이제 안 먹고도, 자, 약을 안 먹는다. 자, 이제 단약을 하겠다. 단약을 하겠다라고 해서 약을 뗐다. 증상이 지금 당장 없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완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완치라고 이야기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약하는 기준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단약하는 흔히 기준이 이제 2년간의 관회기가 최소 2년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단약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있어요. 단약을 하려고 하면 기본 전제 조건이 관회기가 약을 먹었더니 아무 증상이 없는 상태. 그리고 플러스 증상만 없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직장 생활을 2년간, 최소 2년간 잘 유지해야 되고, 친구 관계 최소 2년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모든 사회생활이 정상적으로 2년간 잘했다. 증상은 한 개도 없다. 이러면 이게 단약을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사들에 따라서, 자, 이 조건이 됐는데도 단약 안 하겠다라고 하는 당사자들 수두룩해요. 오히려 당사자들이 자기가 자기 생활 잘하고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단약 안 할라 해요. 내가 왜 단약하느냐. 내가 기껏 얼마나 고생해서 내가 이 균형 상태를 이루었는데 지금 자칫해서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그거를 내가 그 짓을 왜 하느냐. 해서 단약을 흔히 본인 스스로 안 할라 하는데 이제 때로는 의사가 단약을 권하기도 해요. 때로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단약을 권하는 시기는 어떤 때냐면 임신 같은 거. 아기를 가져야 되니까. 자, 이제 잘 지냈다. 뭐, 한 최소 2년인데, 경우에 따라 10년 세월 이상을 잘 지냈다. 그럼 이제 임신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 입장에서 단약을 권해 볼수 있죠. 또, 본인도 단약을 생각할 수 있겠죠. 아기 가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데, 자, 2년 이상 잘 지내면 이제 단약을 시도를 할수 있는데, 단약을 시도할 때는 한꺼번에 약을 덜컥 끊는 게 단약이 아니에요. 6개월, 최소 6개월간에 걸쳐서 약을 서서히 줄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약을 하더라도 6개월 지나서 약을, 그 다음부터 병원에 가도 약은 하나도 안 받죠. 약은 안 받더라도 병원에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다녀야 되고, 더 바람직하게는 2주에 한번 다니는 거고, 약을 안 먹는 시기에.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병원에 다녀야 돼요. 병원에 한 달에 다녀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다들 이 병의 재발 조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 재발 조짐이 생기면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안전하기는 뭐, 매주 병원에 한 번씩 가든지, 2주에 한 번씩 가든지, 아니면 상담을 매주 받든지, 아니면 2주에 한번 받든지, 또는 적어도 한 달에 한번 받든지 해서 누군가는 이걸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단약을 했는데 다시 증상이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생활을 잘하고 있나, 생활이 무너지고 있나 하는 걸 체크를 해서 생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판단이 되면은 빨리 다시 약을 먹을 수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진료를 받아라. 내지는 규칙적으로 상담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게 정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자, 단약을 하고, 이제, 자,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단약을 했다. 완전 단약을 했다. 완전 단약을 하고, 2년을 증상이 하나도 없고, 또, 직장 생활도 잘하고, 친구 관계도 잘한다. 이러면 우리가 완치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약, 안 먹어도 될 완치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뭐 경우에 따라서 완치 판정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완치가 완전히 된 건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잘 지낸 사람도 정말 약안 먹고 10년 세월을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잘 지내던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10년 세월 만에 재발하는 경우 허다하거든요. 20년 세월 만에. 20년 세월 만에 직장 생활 잘하고, 가정 생활 잘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했는데, 세월이 지나 한 20년 만에 또 무슨 스트레스 받으니까 병이 재발하기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치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게 진짜로 완치된 건지 여부는 사실은 알수 없어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병을 치료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완치를 목표로 하지 마라. 완치를 목표로 한다는 거는 증상을 깡그리 없애겠다는 건데, 하나도 남김없이. 이거 빈대잡겠다고 초가상관 태우는 사건이 벌어진다. 증상 잡겠다고 하다가 보면은 자꾸 약을 더 세게 쓴다든지 뭐 등등 이렇게 돼서 사회생활을 더 못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증상 좀 어느 정도 있더라도 관계없다. 좀 어느 정도 좀 불안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울하더라도, 내지는 환청 조금씩 들리더라도, 망상 조금 있더라도, 그거 관계없다. 그냥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친구 관계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고 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증상을 없애는 관해 상태가 되는 걸 목표로 하지 마라. 잔류기 정도로 충분하다. 관해 상태가 되는 걸 목표로 하지 마라. 이렇게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관의 상태가 된다든지 또는 완치를 한다든지가 전혀 없는 사건은 아니지만 그런 거를 목표로 하지 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정말로 중요한 거는 병의 증상을 깡그리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을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다. 삶을 잘 살아가는 데 초점을 둬야지. 증상이 조금 있더라도 있거나 말거나 내버려두고 삶을 잘 살아가는 데 초점을 둬야지. 증상 없애는 데 너무 그렇게 쓰지 마라라고 이제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요거는 정구기 활성기 회복기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채팅창에 올라온 글이, 저도 증상은 오로지 음성 증상하고 신체화 장애밖에 없지만, 그래서 약을 상당히 적게 먹지만, 약 자체가 수면을 깊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약을 계속 타올 생각입니다. 수면제 이런 류보다는 많이 나온답니다. 당연하죠. 수면제 먹고 자는 것보다는 사실은 항정신병 약물 먹고 자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댓글 올리신 분처럼 음성 증상하고 신체화 장애밖에 없지만 약은 안 끊고 계속 꾸준히 먹겠다. 꾸준히 먹는 게 현명한 방법이지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김재현 선생?
네, 저는 교수님 그 관해기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상담을 하고 계신 분한 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관해 상태가 온 지가 한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고 또 아주 전문적인 직장은 아니지만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자신의 병 관리를 잘 해나가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분은 특히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을 다녀요. 그러니까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본인의 그 일주일간의 그 일과를 누군가와 의논을 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생활상에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 노출을 하시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병원에 가서 병원비가 7천 원이 나오는데, 그렇게 진료본 세월이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그 선생님은 이제 상담도 잘 받아주시고, 한번 가면 한 10분 정도 대화를 하면서, 또 그렇게 오랜 세월 자기 문제를 의논하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또 미주알 고주알도 잘 아시고 해서 뭐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렇게 객관적으로 밖에서 자신을 좀 관찰해주고 아 지금 같은 시기에는 조금 스트레스 지수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보자 의논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자기 자신의 이제 병 관리를 위해서 당사자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면은 조현병 뭐 환자들은 뭐 인지 기능이 많이 무너지고, 뭐 어떻고, 뭐 대인관계가 어떻고, 막 이런 좀안 좋은, 좀 부정적인 그런 이제 글들이 올라오는데, 그런 것들도 무시하지 않고, 아, 내가 인지 기능이 좀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15분씩 그 방문, 가정 방문 교사 구몬 선생님 오시라고 해가지고,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쭉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에 몇 분씩이라도 수학 문제를 풀고, 또 영어 단어를 외우고, 또 수도쿠라고 하는 어떤 계산하는 그런 치매 환자들도 하는 그런 작업들을 매일매일 하시면서 자기 병 관리를 해나가고 계신 분이 계신데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직은 어머님께서 살아계시지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후에 가족들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자기 병을 관리하면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당사자의 그런 관리 능력, 그리고 병식을 갖추는 것, 이런 게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요 부분을 다루고 나면은 오늘 이제 1장을 마치게 될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책이 이제 이 책으로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와 가족이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라고 제목을 붙였고요. 그리고 한두달 전에 책을 묶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요 강의를 꾸준히 해오고 계신데 사람들께서 때로는 전화가 와서 요 교환을 좀 구할 수 없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이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는 그 강의 교환을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부터, 이번 달부터 이 강의의 첫 페이지부터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잠깐 그 보충 설명을 할게. 그 교재에 대해서 여기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냥 그때그때 프린트물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가지고 강의하고 했었는데, PPT 파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이때까지 하던 거를 정리해서 이제 요번에 저렇게 책으로 엮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출판사에서 판매하는 책은 아니지만, 출판사에 출판된 책은 아니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거를 지금 복사를 해서 책으로 엮었습니다. 엮어서 자체적으로 판매하는데 책한 권당 3만 원입니다. 그 소리고, 재은심리상담센터로 연락하시면 사실 수 있습니다. 재은심리상담센터는 053-616-6666입니다. 053-616-6666이고, 이리 연락하시면 사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 그래서 저 교재를 가지고 올해 9월부터 하는 모든 강의에 지금 저 교재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줌 수업도 저걸로 하고 있고, 현장 교육도 저걸로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김재현 선생님 저게 나올 때까지 1, 2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1, 2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제가 잠깐 이야기하자면, 제가 이 가족 교육, 그러니까 조현병 조울증 쪽에 교육을 시작을 했는 게, 그러니까 퇴원하고, 병원에 퇴원하고 집에 있는 우리 당사자와 가족들, 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하기 시작한 게 1993년도부터예요. 1993년도 그 당시에 제가 겸영대학교 박사과정에 다닐 때 겸영대학교 박사과정 지도교수이신 손명자 교수님께서 저한테 그걸 하자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한팀 모으면 8주 강의를 하고 8주 강의 마치면 다음에 또한팀 모아서 또 8주 강의하고 또 모아서 또 8주 강의하고 이렇게 했는 게 1993년부터 시작해서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까지 제가 7년간을 제가 그렇게 매주 토요일에, 거의 매주 토요일에 이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이 강의 교재를, 처음에 제가 강의 교재를 스타트한 게 미국에서 유명하다는,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이 정신질환 가족 교육, 그러니까 조현병 조울증 가족 교육 교재 7권을 1차 번안을 해서 그 7권을 보면서 처음에 가장 간단한 40여 쪽짜리 교재를 만들어서 그걸로 강의를 시작해서 이후에 강의하고 하고 할 때마다 계속 고쳐쓰고 고쳐쓰고 가족분들의 질문 내용이라든지 가족분들의 이야기 내용을 반영해서 예도 바꾸고 계속해서 7년 동안에 고쳐서 고쳐쓰고 했는 그 책을 나중에 정리해서 낸게 2003년도에 그 출판 못했죠. 2003년도에 나온 정신분열병과 가족, 정신분열병과 가족이라는 책인데 여기 마침 제 책상에 있어서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잠깐. 요게 이제 정신분열병과 가족이라고 해서 이책 정식 출판 못하고 당시에 그 손명자 교수님께서 당시에 이제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세미래 심리건강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를 막 만들어서 이제 하실 무렵이었기 때문에 손명자 교수님께서 기본 운영 경비가 좀 있어야 될 텐데 하다 보니까 이 책을 출판사에 서 출판하지 말고 출판사에서 출판해도 뭐 1년에 인쇄에 얼마 주지도 않는데 그냥 이 책은 우리가 연구소에서 찍어서 판매를 하고 주문 판매로 해서 연구소 운영에 좀 보태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책이 진짜 이 책도 읽어보시면 엄청 잘쓴 책이에요. 제가 지금 이 책이 시중에 나와도 잘 썼다라고 제가 자부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1부는 관점. 1부는 새로운 관점, 그리고 2부는 정신분열병, 당시에는 정신분열병이라고 했으니까, 그다음 3부는 재발 방지, 4부는 이제 환자와 가족의 생활,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책인데, 여기에 보면은 증상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술을 하고 묘사를 해도, 그것도 증상 관리법, 정말 양성 증상 관리법, 음성 증상 관리법, 자세하게 써뒀어요. 그리고 약물에 대해서도 약물을 왜 먹어야 되는지, 약에 작용 방법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약의 부작용은 어떤 건지 등등 해서 이제 자세하게 써줬어요. 자세하게 써줬는데, 이 책에서 조금 제가 소홀하다, 허술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맨 마지막 4부, 당사자와 가족의 생활 부분인데, 그 부분이 당시에는 저도 이제 병에 대한 지식, 병 관리에 대한 지식은 제가 뭐 그전에부터 임상심리학 공부를 했고, 또 서울대병원에 3년 동안 수련을 받았고 했으니까 병과 병 관리에 대한 지식은 많았는데 가족들의 집에서의 생활 내지는 이런 데에 대한 경험이 그때만 해도 좀 부족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선순환적 생활 습관, 확고한 삶의 목표 이런 거를 갖추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름대로 쓴다고는 썼는데
지금의 시점과 비교하면 이때는 조금 부실했었죠. 근데 어찌됐건 1부, 2부, 3부, 4부가 있는데, 그러니까 1부는 새로운 관점에서 제가 재활 관점과 리커버리 관점을 소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치료 관점뿐만 아니라 치료, 재활, 리커버리 세 가지가 우리가 치료의 목표인데, 치료 관점만이 아니라 재활 관점, 리커버리 관점을 소개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2부는 정신분열병에서 이 정신분열병의 증상을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3부는 재발 방지에서 약을 먹어야 되는 이유라든지, 그 다음에 증상 관리법이라든지, 위기 관리법이라든지, 스트레스 관리법, 이런 걸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부가 당사자와 가족의 생활인데, 그거에는 이제 나름대로 선순환적 생활 방식, 뭐 등등 이런 걸 기술한다고 기술했지만, 지금 와서 보자면 4부가 좀 약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책이 아무튼 잘쓴 책이에요. 그리고 또 4부에서 조금 다른 게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그때부터 엄청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약간 전통적인 저도 이제 그런 학자들의 관점, 그러니까 뭐 얘를 억지로라도 깨워서 운동을 시켜야 된다. 이런 관점이 4부에 가면 기술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일부 내용들은 지금의 제 생각과 맞지 않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보자면은 지금도 변함없는 생각. 그래서 아무튼 요게 이제 그 당시에 93년부터 가족 교육을 한 결과물이에요.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까지 한 7년간 제가 했던 가족 교육 계속 고쳐 쓴그 교재를 출판했는 게 2003년도에 요 정신분열병과 가족이라는 책이고요. 그래서 요 책도 언젠가는 손을 봐서 다듬어서 정식 출판할 생각이에요. 지금도 조금만 손 보면 충분히 출판해도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책도 이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재은심리상담센터 연락하셔서 주문하시면 되고 권당 3만 원. 우리가 지금 책이 총 4권이 판매가 되는데 모두 다 권당 3만 원에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 책이고요,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는 제가 가족 교육을 한동안 안 하고 쭉 쉬었어요. 한동안 안 하고 쭉 가족 교육을 쉬다가, 그랬다가 다시 가족 교육을 시작했는 게 2017년도에 제가 재은심리상담센터를 만들고 나서 2018년도부터 가족 교육을 재은심리상담센터에서 다시 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런데 2018년도에 가족 교육을 다시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책을 교재로 쓴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제가 PPT로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새로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 나왔던 게 2003년도인데 2017년도니까 그 세월 사이에 저의 생각이나 관점이나가 바뀐 부분들이 꽤 생겼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책으로 그대로 제가 강의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그때마다 강의 교재를 만들어서 이제 하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1기, 총 8회기 교육으로, 4개월 과정 8회기 교육으로 쭉 했는데 1기, 2기, 3기에서 쭉그 사이에 10기까지 교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기까지 교육을 하면서 이 PPT를 다듬고 바꾸고 등등 하면서 이게 변화가 되어 왔죠. 그래서 10기까지 교육했고, 또그 기간 사이에 줌으로 이제 또 줌으로도 교육을 시작해서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는 줌으로 1년 동안을 또 교육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역시 PPT를 계속 이제 바꿔가면서 또 줌으로 교육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장 교육을 10기까지 하고, 줌 교육을 1년 동안 하고, 했는 이거를 가지고 이 PPT들을 정리해서 만든 책이 방금 김재은 선생이 소개한 이 책이라는 거예요.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와 가족이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책이니까 이게 정식 책은 아니고 이게 보면 PPT 자료들을 강의 PPT 자료들을 이렇게 엮어서 만든 책이니까 정식 축으로 된 책은 아니지만 이 PPT 내용만 쭉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요 내용이 지난 줌 수업 1기 때쭉 다루었던, 그러니까 지난 줌 수업 1기를 처음부터까지 쭉 따라 들으시는 분들은 보시면서 이 내용을 대강 보시면 대강 되시대요, PPT가. 그리고 2기 때에 지금부터 강의할 것도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데, 2기 때 강의할 때는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하면서 제가 김재은 선생한테
이 여기에 있는 걸 그대로 하지 말고 김재원 선생이 수정하고 보완해서 PPT를 더 자세히 만들고 더잘 만들어라 라고 해서 그래서 보완해서 강의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요 책은 일기 강의했는 거는 거의 요 책에 쓰여진 이 파일을 이거를 보면서 일기 강의를 줌 수업 일기라고 제가 올려놨는데 그걸 쭉 보면 거의 이렇게 갈 거고요. 이기는 여기에서 김전생의 수정 보완했으니까 역시 이 책을 보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고. 그런데 김재원 선생이 더 자세히 수정 보완한 파일을 띄워놓고 강의할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아까 김재원 선생이 뭐 1, 2년 이렇게 표현하길래 내가 어떤 면에서 발끈해서 뭔 소리냐. 내가 이게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지금 만든 교재인데 그거를 그러느냐 이야기고.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이 조현병 조울증에 대해서 정통으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제가 공부를 주변에 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저는,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와 가족이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인데, 요 제목을 당사자와 가족이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라고 붙인 게, 저는 이 교육을 하는 가장 큰 목적, 가장 큰 이유가, 이 병을 치료해 나가는 과정에서, 병이 낫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힘, 도움만이 아니라 당사자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가족이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 뭔지를 알아서 스스로가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는 그게 제 교육의 목적입니다. 하는 게. 그래서 여기 당사자와 가족이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 경우에는 공부를 엉터리로 한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정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강의를 하거나 등등 할때 어떤 의사든지 간에 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공부를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학부하고 그리고 석사 과정을 했어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학부를 하고 대학원 심리학과에서는 석사 과정 할때 임상 심리학이 제주 전공이었고요. 그래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나서 서울대병원의 임상 심리 연수원이라고 하는 곳. 그게 정신과 레지던트, 정신과 전공의와 규정상 같은 직급이고 월급도 같고 모든 지위가 같은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임상 심리를 수련하는 곳인 임상 심리 연수원이라는 곳에 서울대병원에 당시에 1년에 2명 뽑았어요. 유급으로 의사들하고 월급 똑같이 주는 자리로. 그래서 의사 레지던트 8명하고 심리학 레지던트 2명하고 해서 10명을 한 연차로 간주해서 공부방도 한 방을 같이 썼고 수업도 같이 들었어요. 일주일에 90분짜리 수업을 정신과 레지던트들하고 세 과목을 같이 들었고 항상 1년차, 2년차, 3년차 때까지 늘매 학기에 90분 수업 세 과목이 개설돼요. 레지던트들 듣는 수업이. 그걸 정신과 레지던트들하고 임상심리 레지던트 2명이 같이 해서 10명이 일주일에 90분짜리 수업 세 과목을 같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것과는 별도로 임상심리 레지던트들 자체의 수업 과정이 90분짜리니까 일주일에 3번 세 과목. 또 있었어요. 90분짜리 세 과목이 또 있어서 총 90분짜리 수업을 일주일에 6과목을 듣는 거죠. 그러면서 외래 진료하고 병실 환자를 진료하고, 물론 심리학이었기 때문에 하는 일은 심리 검사, 종합 심리 검사를 해서 진단적인 소견을 제출하는 그게 당시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3년을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와서도 진단에 대해서는 난 자신 있다. 나 진단 잘 내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공부를, 그러니까 고대 심리학과에서 공부하고 고대 심리학과 대학원에서 임상 심리학을 공부했고 서울대병원에서 3년을 정신과 전공의들, 정신과 레지던트하고 같이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단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했고, 그러니까 완전히 정통으로 공부한 거죠. 그리고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돼서 저는 박사과정 들어가기도 전에 심리학과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3년을 제대로 수련받았다는 그때 당시에 이런 사람이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박사학위 소지자보다도 우리는 이런 사람을 뽑고 싶다 해서 대구대 심리학과의 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89년 3월에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됐는데, 진짜 이런 나이에 교수가 됐죠. 만 30살에 교수가 된 거예요. 이거는 이과에서는 만 30살에 교수가 되는데, 문과에서는 거의 40대야 교수돼요. 서른에 교수 된다는 건 한편으로는 운이 좋았다는 거, 한편 똑똑했다는 소리예요. 이런 나이에 교수가 됐는데, 박사 과정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수가 됐기 때문에, 뒤늦게 대구대 교수가 되고 나서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박사 과정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부분도 제가 딴 사람들하고 다르죠. 제가 고대를 나왔기 때문에, 남들 같으면 다 고대 박사 과정을 가요. 그런데 저는 이제 계명대 박사 과정을 들어갔는데, 지나가는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심리학 선택할 때도 집안에서 난리가 났었고, 심리학 한다고, 법대 가지 심리학 간다고 난리가 났었고, 그다음에 임상 심리학 선택했을 때도 또 난리가 났었어요. 주변에 선후배들하고가, 당시에 생리 심리학이 제일 잘 나가던 시절이었고, 그다음에 산업 심리학이 잘 나가던 시절에 임상 심리학 선택한다 해놓으니까 또 바보 같은 놈, 병신 같은 놈 해서 난리가 났었고, 그다음에 제가 서울대병원 간다 했을 때도 심리학과 박사과정 바로 들어가면 이게 교수가 될 끼인데 저기 엉뚱한 길로 빠진다고 해서 또 난리가 났었고, 그다음에 뭐 그러고 나서 대구대 교수 내려와서 또 계명대학교 박사과정 들어간다니까 또 주변 또 난리가 났죠. 저 하여튼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 땐 배정규는 맨날 이상한 선택만 하는 거예요. 병신 같은 게 남들 보면 훨씬 더 좋은 길을 나놓고 맨날 이상한 손해보는 선택을 하고 산다. 뭐 이래 된 거죠. 근데 어찌됐건 저는 뭐제 소신대로 그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거고, 저는 뭐 대구에 있으면서 내가 왜 시간 써가면서 서울까지 박사과정 공부하느라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대구에 가까이에서 공부하면 되지. 거기에다 손명자 교수님께서 당시에 저한테 정신 재활을 같이 하자라고 했으니까, 오, 이거는 정말 아무도 안 하는 일이고, 이건 정말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한테 도움이 될 일인데, 해서 이제 그 일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계명대학교 박사과정에 이제 손명자 선생님 밑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 공부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손명자 교수님께서 미국에 있는 보스턴 대학 정신재활센터에 1년을 다녀오셨거든요. 연구원 받아가지고 1년을 가서 공부해 오셨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저희한테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이 정신재활, 그 중에서도 보스턴 대학, 미국의 정신재활에서는 크게 두 양대 축인데, 하나가 UCLA 의과대학에 있는 정신과 의사 리버만이 주도하는 UCLA 의과대학 정신재활센터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들. 그다음 또 하나가 손대야. 윌리엄 A. 앤소니라고 하는 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몇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윌리엄 A. 앤소니라고 하는 분이 보스턴 대학 재활학과에 계시던 교수님인데, 전공은 임상 심리학자고. 근데 이분이 보스턴 대학 안에 정신재활센터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해서 뭐 보급하고 계셨고, 그러니까 이제 재활이라고 하면 지역사회 안에서 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나는 일, 하나는 대인관계. 일 잘하고 대인관계 잘하는, 이거를 이제 하는 게 재활인데, 근데 이 앤소니라는 분이 1990년도 부터 시작해서 리커버리를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의 경험을 우리가 경험해서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해야 된다. 당사자들의 이 회복 경험, 당사자들의 회복 경험에서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해야 된다라고, 그거를 강조하면서 미국에서 리커버리 연구 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지금 와서는 치료, 재활, 리커버리, 이세 가지 리커버리라고 하는 이 철학과 방법론이 나오게 된그 계기가 된게 앤소니라고 하는 분이 이쪽 분야 이 연구를 촉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 앤소니의 이 보스턴 대학 프로그램들은 나중에 리커버리 철학을 완전히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박사 논문을 쓸때 제가 리커버리로 박사 논문을 썼거든요. 그리고 이 리커버리를 남들은 회복이라고 번역하지만 저는 재기라고 번역을 하고, 그래서 정신장애인의 재기 태도와 삶의 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박사 논문을 썼어요. 제가 뭐 똑똑한 배정규가 박사는 학위 받을 때까지 12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논문을 썼는데, 지금부터 20년 전에 이제 박사 논문을 썼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 무렵까지 제가 하여튼 뭐 가족 교육도 계속
계속 매주했었고, 그다음 학회에서 한국 임상 심리학회에서 각종 임원도 맡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위원도 맡고, 전국에 수없이 특강을 하러 다니고 등등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92년에 손명자 선생님 밑으로 박사 과정을 들어가서 93년부터 정신장애인 가족 교육을 시작했는데, 그러고도 한 20년 세월 동안에는 제가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강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하여튼 강의, 요약 정리를 잘해서 전해주는 강의를 했었다고요. 물론 이제 여러 책에서 여기에 나온 거를 조합해서 했지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의사들이라든지 가장 내가 정통으로 공부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 이야기,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입을 대지 않는 정통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20년 세월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2014년도,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제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2014년도가 어떤 때냐? 제가 인터넷에, 제가 2013년 8월에 대구대학교 교수직을 그만두고, 2014년도에 인터넷 다음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 카페, 살아의 열쇠라는 카페를 만들고, 그 카페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제 생각을 막 글로 올리기 시작하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 지금 유튜브도 2014년도부터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들을 사람들한테 이제 막 이제 글로 올리고, 사람들하고 의견 교환, 글로써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이야기가 선순환, 악순환 이야기, 1급수 물고기 이야기 등등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당사자들 착하다, 한결같이 착하다는데, 이 착하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이제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 그래서 착하다는 게 결국은 비주장성이더라.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이 주장적인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 자기 표현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제 입에서 이제 선순환, 악순환과 같은 이야기, 1급수 물고기와 같은 이야기, 등등 이런 게 나오면서 제가 전체 그림을, 말하자면 같은, 이전과는 재료로 보자면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집을 짓는 걸로 하면 벽돌과 나무와 들어가는 재료는 같아요. 그러니까 학술적인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저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야기예요. 저는 학술적 근거를 가진 이야기를, 공부를 누구보다 정통으로 했고 학술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학술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전체 집의 모양이 남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짓고 있는 그 집의 모양이 아닌 전혀 다른 집의 그림을,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딴 집을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갈 길은 이 길이 아니고 이 길입니다. 이렇게 지금 남이 안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 큰 틀이, 큰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더큰 시야로 본다는 거예요. 단순히 병의 증상 없앤다, 이런 시야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건 지금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병만 보면 안 됩니다. 삶을 같이 봐야 됩니다. 병과 삶을 투 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병에 있어서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가 약 먹어야 된다, 꾸준히 약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병 관리 잘 해야 됩니다. 병 관리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이거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강의를 주는 거죠.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근데 증상 관리라고 하는 게 전통적인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저는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증상 적극적으로 노출해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경청해줘라, 환청 경청해줘라, 망상 경청해줘라. 이 이야기 왜 하느냐? 최신 논문들을 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책에 나오는 이야기면 책에는 최신 논문이 나오고 20년, 30년 세월이 지나야 책에 실려요. 책에 최신 논문들에 지금 망상 환청 들어주니까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나오고 이런 쪽이 있으니까 해봤더니, 제가 상담해서 진짜로 들어봐주고 했더니 석 달, 넉 달이면 효과가 탁월하게 다른데 왜 이거 안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찌됐건 약물, 꾸준한 약물 복용,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하는 법, 이거 제가 가르쳐 주고 있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선순환적 생활을 습관, 그 확고한 삶의 목표, 이게 중요하더라 해서 이거 이제 강의하는 거. 요렇게 돼서 이네 가지를 제가 우리 당사자들의 네 가지 과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결국 뭘 해야 되느냐 할때 이거 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당사자가 스스로 하도록 하면 제일 좋은데, 당사자가 스스로 이거 안 하니까 가족들이 먼저 배워서 이거를 할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렇게 가족들이 먼저 배우고 공부하고 가족들이 상담받고 하다 보면 당사자가 몇년 지나면 그때부터 따라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당사자가 스스로 이걸 할수 있게 해줘야 되고 가족이 도와주면 됩니다, 이 이야기예요. 이네 가지 하도록. 요게 우리가, 그래서 교육에, 제가 교육에 다루는 내용이 이네 가지 예요. 그 중에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전에 제가 강의할 때는
이전에 정신분열병과 가족이라는 책에는 꾸준한 약물 복용,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해야 됩니다. 요 이야기를 같이 했는데 증상 관리 부분에서 정통적으로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처럼 경청해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최신 이야기를 는 여기서 안 하고 있는 거고, 이 정신분열병과 가족이라고는 이 책에서는 그렇게 된 것이고, 2003년도에 나온 이 책에서는, 그 다음에 선순환적 생활습관 그리고 확고한 삶의 목표, 이 부분이 약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와서, 지금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 원래 9월부터 책으로 엮어서 지금 이제 판매도 하고 있고, 요거 가지고 이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줌 수업하고 있는, 또 현장 교육하고 이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와 가족이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요곳에서는 결국 이네 가지 하는 꾸준한 약물 복용,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그리고 선순환적 생활습관 확고한 삶 이거 하는 거를 지금 다루는 그게 요 책이에요. 그게 요 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낫는다는 게 뭐냐? 낫는다는 거는 저는 이제 인생의 리모델링이다. 결국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살던 삶이 행복했던 사람한테는 절대로 조현병, 조울증 이런 병이 안 온다. 자기가 사는 삶이 불행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 병이 왔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탁 털어내고 새로 짓든지 자기 인생을 아니면 강력하게 뭐 보수를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인생의 리모델링이다. 행복하지 않았던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리모델링 하는 게 낫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책 속에 쓰여 있고, 이제 앞으로 강의를 듣다 보면은 지금 이줌 수업, 강의 꾸준히 따라 들으면 이제 그 이야기 할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줌 수업에 이제 이 강의는 제가 생각할 때 이때까지 기본 강의들은 할 만큼 해서 다 올려놨어요. 줌 수업 1기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쭉 따라 들으면 무슨 이야기하는지 다알수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요 지금 줌 수업 2기, 지금 원래 9월부터는 2기는 1기 수업을 그대로 반복하는 줌 수업이 아니고, 줌 강의가 아니고, 지금 이제 더 세세하게 이야기하는, 그때 이야기 못했던 걸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할 것이고, 또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라 김재은 선생이 기본 강의를 하도록 하고, 저는 보충 설명을 하는 요 방법으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또 기본 강의를 김재은 선생한테 맡기고 저는 보충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놓쳤던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가 수월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앞에 시간에 했듯이 채팅창에 올라오는 글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거에 답변해드리기도 수월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여유가 있는 거죠. 여유가 있으니까 훨씬 제가 뭔가 이야기하기 좀 수월해졌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시고. 이후로 쭉 따라 들으시면 좋겠고요. 채팅창에 보니까 지금 글이 좀 올라와 있는데, 요걸 읽어드리고,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글이 네 가지가 올라왔네요. 네, 교수님, 정신분열병과 가족책이 유익하고 좋습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교수님, 재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재은 선생님, 지금 하시는 상담자의 얘기가 참 귀에 들어옵니다. 인지 기능이 약 때문에 떨어진다고 아들이 염려할 때도 있었는데 방금 하신 상담자 얘기가 당사자들한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들도 상담받게 해야겠네요. 그다음에 또 교수님 첫 발병은 언제 하셨나요? 제가 제 스스로 양극성 장애 2형입니다. 하니까 제 기억으로는 아마도 고등학교 때첫 발병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병이 발병한 이후로는 제 성적이, 학교 성적이 극과 극을 달려요. 전교의 최상위권일 때도 있고, 최하위권일 때도 있고, 완전히 대학에 들어가서도 학점이 학사 경고가 두 번씩이나 받고, 또 단과대학 토부를 할 때도 있고, 막 학점이 완전히 들쭉날쭉했는데요. 그랬습니다. 첫 발병은 제가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했고 중학교 때부터 이미 제가 볼때 조짐이 있었어요. 학교 공부보다 더 좋아했던 게책 읽는 거였는데 책 읽는 게 특히나 철학책 많이 읽었고 심리학 책. 그때 당시에 프로이트가 심리학인지 알고 프로이트 책을 당시에 시중에 나와 있던 건 깡그리 다 읽었어요.
철학책, 심리학 책, 하여튼 뭐 그런 쪽을 많이 읽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당사자들도 전국이 때가 되게 되면 철학책, 심리학책, 종교, 철학, 심리, 종교,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그런 쪽에 책을 읽거나 그런 쪽에 사람들을 찾아다니거나 하고, 회복기 때에도 철학, 심리, 종교,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당연해요. 왜냐하면 스스로 자꾸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나는 도대체 뭐지? 세상은 도대체 뭐지? 이런 어떤 먹고 사는 것하고는 관계없는 의문이 자꾸 들어요.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제가 볼때 이미 조짐은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문제가 시작되면 고등학교 때부터였지 않았을까? 쉽게 표현하자면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우울이 오기 시작했다. 조증이 오기 시작했다. 그런 거죠. 조울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공부에 힘이 붙이는 것을 느끼셨는지요? 당연하죠. 학사 연고 두번 받았다니까요. 공부에 전혀 흥미가 없고, 공부 시간에 공부를 완전히 등한시했던 시절들이 있었죠. 그래서 공부, 이게 우울증 시기가 되거나 하게 되면 책못 읽어요. 대학 교수할 때에도 우울증 시기 들어가면 대학 교수인데 책을 못 읽어요. 당연히. 그다음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하게 이루셨는지, 교수님만의 관리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의 관리법을 이제 제 강의들을 통해서 노하우를 나름대로 전수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지금 이게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 병을 정말 잘 관리하고 잘해서 모범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공할 때도 있었지만 실패, 어마무시한 실패를 많이 경험했어요. 무너지고, 그래서 뭐, 오만 인생의 난리가 다 일어나고,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이 있고, 제가 이제 겉으로 멀쩡한 모습만 이렇게 보여서 그렇지. 제가 배정규 제 삶의 명과 암이라는데, 밝은 명. 밝은 쪽을 보자면, 이게 이 사람이 대학 교수도 했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있고, 다행히 집사람한테 이혼 안 당하고 살고 있고, 애들, 아들 둘 낳아서 아들 둘다잘 자라서, 장가 갖고 저거 직장 생활하고 있고 다. 밝은 면을 보자면, 어이구, 저 사람 참잘 사네, 잘 살았네. 하지만 어두운 면을 보자면, 남들 겪지 않을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제가 또 그런 이야기는 인생에서 인간관계 싹다 떨어먹은 게, 두 판은 싹다 떨어먹은 게, 그 전에까지 알고 지내던 사람하고 완전히 연락 다 두절돼서 싹다 떨어먹은 게, 제 인생에서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뭐, 인생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남들 같았으면 못 일어났다. 남들 같았으면, 제가 볼 때, 인생이 한 번씩 무너졌을 때, 완전히 무너졌을 때, 남들 같으면 자포자기하고, 술이나 마시고, 내지는 뭐 자포자기하고, 경우에 따라 자살하고, 남들 같으면 못 일어났다. 근데 저는 다시, 진짜로 뭐, 인생이 작게 무너진 거는 더 여러 번이고,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게, 제가 볼때 최소한 두 번, 최소한 두 번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오갈 데가 없을 정도로 무너진 게 최소한 두 번인데, 그래도 다 다시 일어섰는데, 가장 강력했던 건 제가 생각할 때 저의 낙천성인 것 같아요. 낙천성인 것도 맞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놓지 않고 있었던 거. 놓지 않고 있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조현병 조울증. 이거를 93년도에 손명자 선생님 밑으로 박사 과정을 들어가면서부터 조현병 조울증을 잡은 이후로 지금까지 2003년, 2013년, 2023년, 30년 세월을 이걸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여기에서 계속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공부를 내가 정말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 남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고, 그 바람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던지 간에 다시 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조현병 있고 조울증 있는 사람들은 그 인생 목표를 잘 세워야 된다. 정말로 지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대기업 취직하겠다, 뭐 하겠다. 남들이 가는 길로 가면은 무너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소용없고, 아무리 대기업에 취직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진짜 내 것이 아니면. 학위라든지 그런 거 가지고는 무너지고 나면
다시 잡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진짜 내 것을 갖는 건 진짜 내가 아니면 누구도 이건 못한다는 진짜 내 것이 있을 때만, 이거는 누구가 뺏어갈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내가 이거 가지고 대기업체 취직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딴거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로 내가 관심이 있어서, 내가 좋아서 하는 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여기에서 내살 길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현병 조울증 지닌 사람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내가 나 하나 살자고, 병이 낫는다는 과정에서 나 하나 살자고 발버둥 쳤을 때 사라지겠는가? 부모님들도 내 자식 하나 살리겠다고 발버둥 칠때내 자식 하나 살아나겠는가 생각해야지 돼요. 제가 만약에 나 하나 사는 공부를 하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공부를 했다면 저는 이미 다시 한번 인생이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날 길이 없었을 거예요. 나 하나 사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남들 살리는 공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도 살아났다. 그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하게 이루셨는지. 진짜로 했으니까 가짜로 안 하고 박사학위 따기 위한 공부한 게 아니에요. 대학 교수 되기 위한 공부했던 게 아니고 서울대 병원 들어가기 위한 공부했던 게 아니고 또는 뭐 무슨 뭐죠? 이렇게 남한테 박수 받으려는 공부했던 게 아니고 돈 벌려는 공부했던 게 아니라고요. 진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 진짜. 진짜로. 우리 당사자들이 어느 지점에 헤매고 있을까? 가족들이 어느 지점에 헤매고 있을까?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까지 방황할 수밖에 없고 저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느냐? 이거를 두고서 두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그런 쪽 자료 찾아 읽고 뭐 쉽게 표현하자면 자면서까지도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하나의 망상처럼 남은 옆집 사람 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조현병 조울증 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하고 살았다. 이게 나의 일종의 망상처럼 끊임없이 생각하고 살았다. 남들이 놓고 안 놓는 것처럼 외모에 집착해서 외모를 놓고 안 놓는 것처럼 나는 조현병 조울증을 집착해서 놓고 안 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 그래서 어디 꽂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 꽂히느냐가. 그래서 그 옆집 사람한테 꽂히고 외모에 꽂히고 하는 그거를 빨리 포기하고 진짜로 내가 꽂혀야 될 때, 진짜 꽂혀야 될때 꽂혀야지 된다는 거예요. 진짜 꽂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정말로 다행히도 어쩌다가 제가 조현병에 꽂히고 조울증에 꽂혔는지 모르지만 조현병에 꽂히고 조울증에 꽂혔기 때문에 그래서 나만 아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만 아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생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만의 관리법이 있었니고, 당연히 저만의 관리법이 있죠. 끊임없이 내가 살아나야 되니까, 살아나야 되니까 지금 심한 우울증에 빠졌을 때 벗어나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벗어났을 때 그걸 잘 기억을 해야 되고, 조증에서 내가 오만 마디를 다쳐서 내 인생이 망가졌을 때 다음에 그걸 잘 기억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저만의 관리법이 당연히 있죠. 지금도 저만의 관리법이 있죠. 제가 예를 들자면 제가 수면제 먹는다 했잖아요. 수면제 먹는데 2시 넘어서까지 잠안 오면 나 수면제 먹는다. 이거 저만의 관리법이에요. 누구도 이렇게 가르쳐 준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자, 내 모든 일은 나는 오후 1시부터 시작한다. 이것도 저만의 관리법이에요. 일주일에 어쩔 수 없이 11시에 시작하는 일들이 있긴 하지만 가능하면 1시에 시작한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거예요. 약은 항상 복용하고 계셨나요? 아니에요. 약은 나이 45에서 50 정도까지 한 5년 복용했어요. 나이 45까지는 저도 내가 조울증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인정하면서도 약 없이 나는 할수 있다라고 해서 45까지는 약은 먹고 버텼고 약은 먹고도 잘했어요. 약은 먹고도 세상에 잘난 배정규라고 잘했었어요. 속으로는 무너져서 엄청난 일들이 있었지만 겉보기에는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45살 되니까 드디어 더 이상 감당 못하는 수준. 일을 너무 벌려가지고 빚을 한 10억쯤 지니까 한 달에 이자가 500만 원씩 나가는데 이빚 10억이 전부 다 제1금융권 10억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채까지 막 얻어쓰고 하다 보니까 한 달에 500씩 이자가 나가야 되고 이러니까 6개월 동안 잠을 못 자고 등등 하니까 항복한 거예요. 그래서 약안 먹고 안 되겠다. 수면제 먹어야 되겠다. 수면제 먹는 김에 조울증약 먹어야 되겠다 해서 나이 45부터 50까지
5년 정도를 약을 먹었고, 그러고 나서 이후에 또한 10년 정도, 뭐 이제 대학 교수도 그만뒀겠다. 이제 뭐 야간, 뭐 하루 종일 낮밤 바뀌어 생활한들, 뭐 하루 종일 뭐 한들 뭐, 도 없고, 그러니까 약을 먹어야 될 필요를 못 느꼈죠. 한 10년 세월 약안 먹고 지냈죠. 그러다가 다시 재흥심리상담센터를 만들고 등등하니까 오후에 상담 프로그램은 있고, 뭐는 있고, 등등한데 이게 밤에 잠못 자고, 내지는 성격은, 뭐 감정은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면은 이게 내가 못 견디니까 상담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 약 먹어야 되겠다 해서 또 중간중간에 또 힘든 시기에는 한석 달씩, 넉 달씩 약 먹었다가, 힘안 들면 또약안 먹었다가 이랬다가, 또 최근에 와서는 전체적으로 봐서 약안 먹고 지내는 시기가 더 많았고, 약은 중간중간에 힘든 시기에 먹었는데, 작년 한 12월부터 시작해서 상황이 좀 어려워져서 힘든 상황이 생겼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도저히 이제 버티다 버티다 안 되니까 한달 전부터는 안 되겠다, 내약 먹어야 되겠다 해서 다시 지금 약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조울증 약도 센 거, 세게나 먹는데, 데파코트 250ml를 아침에 한 번, 밤에 자기 전에 한 번, 데파코트 250ml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수면제는 스틸록스 처방을 받았는데, 스틸록스는 매일 안 먹고, 우리가 저 나름대로 법칙을 세워서 밤 2시 전에 잠이 들면 수면제 안 먹는 거, 밤 2시까지 잠이 안 오면 2시 넘어서면 수면제 먹고 잔다. 어젯밤에도, 어제는 이제 오늘 아침에 11시부터 이 강의가 있으니까 좀더 일찍 자야 되니까 1시 넘어서 내가 잠안 오면 수면제 먹는다 생각해서 1시 20분에 수면제 먹고 자서 아침에 간신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약은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지만, 내가 약 없이 버틸 수 있다는 시기와 약 없이는 안 되겠다는 시기를 내가 잘 판단해야죠. 그래서 스스로가 잘 판단해야 되고, 스스로 항복할 땐 빨리빨리 항복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거예요. 고집부려서 나는 똑똑한 사람이고 나는 잘난 사람이니까 약안 먹고 버틸 거야, 나는 뭐안 하고 버틸 거야, 이건 멍청한 일이고, 스스로 약이 필요하면 약 먹어야 되고, 노하우,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 관리를 하는 노하우를 개발해서 실천해야지 돼요. 남이 좋은 노하우 갖고 있다면 잘 배워서 나도 그게 내한테 적용이 되려나 한번 적용해보고 그렇게 해야지 돼요. 그래서 관리법이 당연히 있으니까 이렇게 안 무너지고 무너졌다가 일어나고 등등 하는 거죠. 자, 너무 흥분해서 이야기했네요.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는 아들과 함께 서울지부 교육에 참여하러 가야 해서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교수님, 재흥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증상, 약, 스트레스, 위기관리, 선순환적 생활습관 확고한 목표 선생님이 자신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럼 당연하지, 배종규는 대단하지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김재은 선생이 써줬네요. 교수님 호흡 명상하시고 일기 쓰시고 이전엔 표현적 글쓰기도 항상 쓰셨고 등등, 세상에 좋다는 건다 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현적 글쓰기 한동안 막 죽으라고 1, 2년 동안 열심히 했던 적이 있었고, 감사일기 몇 년에 걸쳐서 막 죽으라고 해서 감사일기 썼는 분량이 이만큼, 전부 다 나중에 버렸지만 매일처럼 감사일기 죽으라고 쓴 적도 있고, 표현적 글쓰기도 하고, 뭐 유도도 배우러 다니고 뭐다고 나름대로 막 해보려고 막 별의별 거를 다 했어요. 했는데 그 중에는 해서 억지로 해서 내 몸에 장착이 되는 게 있고 장착이 안 되는 게 있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떤 거는 한동안 하다가 몇년 하다가 버리는 것도 있고 또 꾸준히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갔다가 참 해볼 수 있는 건 거의 다 해봤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생도 이리저리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도 많이 해봤고,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에도 그렇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나도 겪어볼 거는 겪어봤고 대강 다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재은 선생이 등등한다, 곁에서 보면 자기 관리를 상당히 잘하시는 편입니다. 잘하는 노하우를 배워서 잘 적용합시다. 감사일기도 엄청 쓰셨습니다. 엄청 썼죠.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 이야기는,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지금 다루려고 하던 감별 진단에 대한 이야기는 못 다뤘네요. 요거는 김재은 선생이 다음번에 다뤄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우리 김재은 선생이 마무리를 하시죠. 마무리 인사하시고. 네, 오늘 교수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 그 교환을 만들어서 아주 간략한 설명밖에는 되지 않는데,
그특 A급 전문가께서 보조자로 이렇게 보충 설명을 많이 잘해 주시니까 또 내용이 더잘 숙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페이지 밖에는 PPT로 하면은 두 페이지 밖에는 진도를 못 나갔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욕심내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 나가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의가 끝났을 때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보다는 그날 단 하나라도 이렇게 기억에 남고 또 실천 가능하다든지 아니면은 나의 어떤 관점이 바뀌었다든지 지식이 확장이 되었다든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단한 가지만 이제 귀에 들어오셔도 성공이다라는 이제 전략으로 좀 천천히 꼼꼼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읽어볼게요. 채팅창에 올라온 거 읽거니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지요.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또, 이 모든 게 본인이 병을 인정해야 하는 듯해요. 라고 하셨고, 그렇죠. 본인이 병을 인정해야 되죠. 그래야만 이제 올바른 길로 접어들 수 있어요. 병 인정 안 하면 자기 딴하는 뭐 어떻게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보겠다고 뭐 오만 뭘 하는데 엉뚱한 목표를 잡고 자꾸 엉뚱한 노력을 하니까 노력은 하지만 헛바퀴가 도는 거죠. 병을 인정해야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된 노력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병을 인정해야지 되죠. 그 다음에 또 오늘 강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했고 또 저희가 요번에 공부 모임을 학술 모임, 리커버리 공부 모임을 리커버리 학술 모임이라고 명칭을 붙이기로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회원도 있지만 옵저버도 있거든요. 그리고 회원 자격은 막 거창하게 제가 붙여놨는데 뭐 석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 소지자 내지는 가족들 같은 경우에 동료 지원과 가족 지원과 등등 붙여놨는데 그 자격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제가 옵저버 자격을 붙여뒀으니까 옵저버로 그냥 마음에 부담을 느끼지는 마시고 그 공부 모임 에 관한 영상을 학술 모임이라고 이유로 부르기로 했는데 리커버리 학술 모임에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어제 첫 모임 했던 영상을 편집해서 조만간 올릴 예정인데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 저는 다음에 영상 올라가면 한번 학술 모임, 리커버리 학술 모임에 대한 영상 올라가면 한번 주의 깊게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정말 이렇게 리커버리라고 하는 학술적인 거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리커버리 학술 모임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옵저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